이런 가운데 어젯밤에 재개된 50대 백신 사전 예약은 또 한 번 먹통을 빚었습니다. 가뜩이나 열대야 속에 분통 터뜨리는 대상자가 속출했다는 소식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먹통입니다. 예약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50대 후반 연령의 사전 예약 당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스템이 다운됐는데요. 이 때문에 만 50세에서 54세는 더 세분하게 예약 시기를 분산하고 서버 안정화 작업 등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8시부터 만 53세에서 54세 사전 예약이 재개됐는데 접속자가 몰리면서 초반부터 예약 시스템이 또 먹통이 됐습니다. 당국이 긴급하게 서버를 증설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밤 10시부터 예약을 재개했지만 자정이 넘어서까지 대기시간이 15시간을 가리키는 등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편법으로 예약한 사례가 또다시 발견이 됐다고 하죠. 네, 어제 사전 예약이 재개됐을 때 크롬 같은 특정 인터넷창 브라우저의 개발자 모드에서 특정 문구를 입력하면 대기 없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대기 시간 없이 예약한 사례들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예약한 사람의 스마트폰으로 대리 예약을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예약 시스템 접속 후에 비행기 모드로 바꾼 뒤 종료하면 예약이 가능하다는 등의 다양한 예약 방법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백신 예약마저도 정보 싸움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만 50세에서 52세까지 또 예약을 시작합니다. 또 한번 먹통 사태가 빚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가 또 있습니다. 네, 만 50세에서 52세는 오늘 밤 8시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내일 오후 8시부터는 50세에서 54세 모두 예약이 가능하고 사전 예약 마감 시점은 오는 24일 오후 6시입니다. 연령대별로 예약 시기를 분산하고 서버 증설 등의 작업을 거쳤음에도 접속자가 워낙 한꺼번에 몰려서 먹통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당국에서는 예약 시스템 개통 직후를 피해서 예약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손성우입니다.